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황대 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황대리입니다. 네. 추운 날에 예.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아, 진짜 추워요. 네. 아침에 깨는데 발이 다 시리더라고요. 이불 속에서. 네. 네. 오늘도 네. 주간 시사 예. 한번 달려봅시다. 예.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기자님. 예. 대북 제재가 그동안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북한 문제를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북한 문제에서 제일 큰 거는 내부적으로는 대북 제재예요. 예. 그렇게 놓고 볼 때 그 북한 내부적으로 볼 때는 핵 미사일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자력갱생에서 살아남으려는 것. 예. 이 두 가지가 지금 딱 맞서고 있어요. 대북 제재 안만 해도 우리는 안 버린다. 예. 자력갱생으로 나간다. 예. 유엔 대북 제재만 있었다 해도 북한이 그래도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유엔 대북 제재가 있고 예. 미국 독자 대북 제재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EU 독자 대북 제재가 있어요. 예. 일본 독자 대북 제재예요. 예, 그렇죠. 오늘날 여태까지 북한 정권이 쫙 오는 과정에 그 구소련이나 공산권은 다 이제 몰락해서 자본주의 해기로 갔고 네. 중국이 하나 변형된 사회주의를 하고 있어요. 네, 베트남하고 예. 이 대북 제재 전에는 이 북한이 프랑스고 이태리건 스페인이건 뭐건 독일이건 국제 저 이유를 누비며 다녔어요.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지만은 근데 이 대북 제재가 있기 전에는 숱한 김일성 족속의 사치품들 네. 무기 개발이 필요한 그 모든 필요한 책자 네. 물자들 예. 거기서 다 이렇게 또 세계로 뻗어 나가서 거둬들여가고 했거든요. 예. 근데 이 대북 제재가 딱 서면서 거기에 예.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예. 감시에서 적발되면 또 대북 제재 추가하고 네. 또 적발되면 또 추가하고 이렇게 오다 나니까 북한은 대북 제재 전, 대북 제재 후를 볼 때 대북 제재가 길게 지루하게 온 것 같지만은 북한에는 분명한 굉장한 그 말하자면 데미지를 주고 있어요. 이게 1990년대 네.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도 네. 더 힘든 상황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네. 더 힘들어요. 네. 엄청 힘들어요. 네. 이제는 고난의 행군을 넘어서 오늘날에 와서는 고난의 행군 때는 네. 오늘에 비하면 호래가 담배 피울 때일 걸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들어졌어요. 가고 대북 제재 영역 밖에 있는 예. 북중 국경 연선에 있는 그 모든 중국 네. 쪽하고 북한 쪽하고 밀수 네. 예. 그다음에 무역 예. 이게 나날이 약화돼 가고 있는 주민 생활을 연명시켜 나간 데서 굉장히 예. 컸는데 예. 내가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무역이오 밀수이오 중소 간판 들고 했던 게 예. 30년 동안 내려오다 나니까 이젠 중국 쪽에서 걷어갈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서서히 손을 떼는 거예요. 무역이라는 그 측면에서도 북한이 굉장히 어렵죠. 이제부터. 그리고 밀수. 밀수는 북한 당국이 지금 철저히 막고 있어요. 자국 깨나면 총살하고 막 그럴 때 예. 지금 들어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게 대북 제재를 추구로 해서 달려온 예. 국제사회의 노력의 결과예요. 네. 대북 제재가 큰 역할을 했지요. 맞습니다. 그게 그저 시작이자 끝이 되는 아주 훌륭한 앞으로 유엔 역사라든가 모든 여기에 동참했던 나라들에서 역사를 기록할 때 어느 한 독재 체제의 가장 위험한 범죄 국가, 핵을 보유한 불량 국가를 고사시켜서 지구촌에서 사라지게 할 때 그 대북 제재가 거기서 한 역할들을 각자는 다 문서를 남길 거예요. 네. 경험과 교훈 네. 그걸 다 남길 거예요. 지구촌에 북한 같은 나라가 다시 나온다 네. 할 때 그것이 하나의 교과서적인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북 제재를 네. 유지하고 대북 제재 강화해 유지해야죠. 나가야 되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가야 될 것 같고 대북 제재가 먼저 나왔냐 핵이 먼저 나왔냐 네. 뭐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예. 단순하게 볼 때 핵 때문에 나온 게 대북 제재고 네. 대북 제재가 없어지려면 이 핵이 제거되어 없어지는 네. 거예요. 대북 제재를 해야만 핵과 네. 인권 문제도 그렇죠.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선상에서 겁니다. 다 해결되죠. 예.
나면 그 모든 게 김일성 족속을 공격하고 그 김일성 족속의 모든 위험적인 운신의 폭을 최소화시켜 놓으면 나가는 그게 예. 대북제재거든요. 예. 핵미사일 개발 동서남북에서 다 차단하고 그다음에 인도적 지원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북한 인권에 준해서 나가는 방향도 이제 다 수립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건 대북제재는 시작이자 끝이에요. 기자님 다음 질문입니다. 예, 예, 예. 예, 북한이 그 코로나 비상방역에 예. 관해서 최고의 단계로 예.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예. 북한이 지금 극단적 봉쇄만이 해결할 수가 없을 텐데 예. 예. 이 부분에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나올 것도 없어요. 북한은 굉장히 낙후한 국가예요. 북한이 예. 체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봉쇄예요. 계급 계급 간, 계층 계층 간, 예. 직업 직업 간, 지역 지역 간. 예. 이 봉쇄로 북한은 저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예. 코로나 이 사태 갖고 이 봉쇄가 더 커지고 어쩌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돼 있는 걸 북한 정권이 김일성 족속이 북한 체제를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가장 검증된 방법이 봉쇄 차단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약도 없대. 또 코로나가 없다고 그래요. 북한은 네. 코로나가 없는데 코로나의 버금가는 없다고 자꾸 그러면서도 이런 봉쇄를 한다느니 방역이 어떻다느니 봉쇄 장벽을 구축한다느니 다 그랬잖아요. 네. 휴전선 여죠. 코로나가 없다면서도 이래요. 이렇게 나와요. 네. 얘네는 자기는 없는데 국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네가 이렇게 한다고 명분을 그렇게 앞에 딱 세워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볼 때 오늘 북한에는 코로나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가정적으로 코로나의 버금가는 무선 점령병이 분명히 돌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을 차단하는 거. 북한이 저체제의 수단을 갖고 저체제가 보유하고 있는 방법과 수단을 갖고 취할 수 있는 거는 네. 봉쇄밖에 없어요. 차단밖에. 그렇죠. 왜냐면 지금 현재 그 네. 최고의 단계로 지금 격상을 시켰다고 네. 하니까요. 최고 단계로 격상을 시킨 게 하루에 평양시 들어가는 사람들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주에 1,500명씩만 재고 체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봉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찌 보면 많은 거예요. 다 체크하고 있다. 평양에 들어가는 걸 한 주에 1,500명씩 체크하고 있다. 저 봉쇄된 상황에서 한 주에 평양에 들어가는 사람이 1,500명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말했지만 국제사회가 어떻군, 방역이 어떻군, 북한이 여태까지 굴러온 방법론, 수단, 그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봉쇄하고 오더가도 못하게 잡아놓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저 체제에서의 가장 검증되고 가장 경험이 풍부한 방법이에요. 네. 원래 봉쇄되어 있는 나라 네. 그때는 아무리 봉쇄되어 있어서도 서로 산타고 넘고 네. 눈금쩍금쩍하고 뇌물 주고라도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거를 없애고 원칙적으로 한다. 이게 최상의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봉쇄되어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런 정말 북한이 현실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네. 어떤 공조 를 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하고 공조한다고요? 예, 코로나 방역에 대한. 공조는 네. 맨 입에 대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건데, 첫째. 인도적으로 주겠다면 말할 문제가 아니지만은, 네. 다 이렇게 모든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투자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국제적 공조를 한다. 예. 서로 주고받고 한다면, 예. 북한 돈이 있어야 사가든 어쩌든 할 거네요.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와서 원래 김일성 족속은 친구잖아요. 어? 이제는 내부에 절대 넘겨다 보지 말고 죽을 사람은 다 죽고 열심히 봉쇄해서 죽는 건 어쩔 수 없고 네. 그러나 그 확산되는 건 막자. 이게 제일 검증된 방법이에요.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예.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코로나 백신을 아직 우리도 못 받아왔는데 받아도 놓기 전에 북한 걸 주고 어쩌고 떠들어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북한이. 콧방귀도 안 끼요. 안 받을 거예요. 현실적인 조치. 봉쇄만이. 네. 현실적인 측면이니까. 네. 얘네는 유일한 그게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밖에 없어요. 70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
검증된 방법이 최고 봉쇄니 중간 봉쇄니 그저 그 차이 말장난이죠.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지역별로 이게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격차 심하지 않아요. 북한 주민의 어려움이 굉장히 더 심각해질 거예요. 그 정확히 하세요. 북한은 지역 간의 격차가 있는 게 아니라 예. 계급 간의 격차.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권력과 비권력 사이 권력 사이 격차. 평양과 지방 사이 격차예요. 아, 그렇다면 평양과 지방과의 격차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지방과의 격차를 딱 봐야 돼요. 예. 평양과 지방 사이 격차. 간부군과 비간부군 사이 격차. 그렇죠. 예, 이것밖에 없어요. 지방 사이에 이 지방 저 지방 격차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북한의 격차라고 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평양과 지방. 하나는 기득권과 비기득권. 기득권 내도 또 격차 있어요. 기본 핵심 기득권인가. 그저 옆에서 그저 일반 기득권인가. 또 격차. 북한은 옆집 옆집 사이 앞집 뒷집 사이도 다 격차가 다 있어요. 신분적 격차. 그 다음에 직위고하에 대한 격차. 이 모든 게 다 있어요. 독재기관 종사자냐 그 피해를 받는 기관의 종사자냐 이 다 갈피갈피 그 격차가 다 있는 거예요. 그 격차 간의 네. 어려움을 북한이 김정은이 어떻게 또 헤쳐나갈지 못 헤쳐나가죠. 어떤 또,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격차예요. 자생적으로 생긴 격차가 예. 아니고 예. 김일성 족속이 3대를 내려오면서 국가 정책으로 의도적으로 내놓고 만들어놓은 격차예요. 김일성 족속이 만들어놓은 격차고 저 체제 유지를 위해서 공고화를 위해서 김일성 족속이 없어져야 저 격차가 없어져요. 내부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격차라는 건 북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격차에 대한 기준이 아예 다른 게 북한이라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잘 이해했습니다. 예. 학자님. 네, 격차에 대해서 예. 또 오늘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예. 예. 오늘 질문은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주간시사는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한 가지 원리라도 깨친다면 북한을 바라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주간시사를 대한민국 전형적인 자영업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황대일 사장님과 그래서 이렇게 매주 마주 앉는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